저는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해 여쭤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뭔가 일을 하면은 저희 아버지께는 그 칭찬보다는 매화 꾸중으로 자라왔습니다. 군대 전역 후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힘들었지만 그런 아버지를 이기기 위해 반은 오기로 참았습니다. 덕분에 지금 가게를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고 몸이 안 좋으셔서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생계는 이제 제가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 형편은 갈수록 좋아지지만 아직도 지금 아버지께서는 아이처럼 보고 꾸짖는 일이 많으시고 간섭이 많으십니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아버지께서 한 번씩 이럴 때마다 이제 옛날에 어릴 때에 아버지 술버릇으로 고통받던 그런 기억과 아버지께서 한번 그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독한 말을 내뱉고 이제 아버지가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라는 생각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때문에 괴로웠는데 지금은 저희 가족이 저 때문에 좀 힘들어합니다. 좀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스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수지간에는 한 집에 살면 안 돼. 이 인간의 고통의 여덟 가지 중에 두 개가 어떤 곳에 여덟 개 중에 두 개가 뭐가 있나? 애별리고가 있고 원증회고가 있어.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고 원증회고는 미운 인간과 같이 살아야 되는 고통이에요. 근데 내가 회사를 갔는데 직장도 월급도 괜찮고 조건도 좋고 다 좋은데 상사가 성격이 나하고 안 맞다. 그럼 이거 그만두면 되는데 그만 못 두잖아. 그죠? 왜? 직장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부인하고 안 맞다. 근데 그만 못 두는 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어. 못 살겠다. 근데 그만 못 사는 이유가 뭐다? 남편은 괜찮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이제 원중회고라 그래. 그럼 싫으면 관두면 되는데 다른 이유로 관두지 못한다. 그럴 때 괴롭다 이 말이야. 그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되는데 근데 주어진 조건이 같이 못 살 형편이야. 내가 좋아하는데 이미 딴 남자와 결혼해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데 스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 이러면 이제 괴로움이 된다 이 말이야. 이걸 갖다가 애별리고라 그래. 그럼 자기가 스무 살 밑을 때는 자기 혼자 못 살고 부모의 보호하에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주정을 하고 행패를 피우면 자기가 힘들었다. 원증회고라 그래. 근데 자기가 스무 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버리면 돼. 괴로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동안에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첫째, 자기가 스무 살이 넘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면 되는데 집에 살면서 이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왜 못 떠났는데? 아, 지금은 제 따로 살고 있는데 자꾸 이제 어머니께서 아버지 한번 들여다봐라.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그 싸움이 됩니다. 아니 그럼 가게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예, 가게도 전혀 따로고 집도 따로 살고. 예, 저는 근데 뭐 그게 괴로워. 아무 문제도 아니구만은. 가봐라 해도 네 하고 안 가면 되잖아. 그건 뭐 어렵니? 저희 부모님 나보고 네 결혼해라 그럼 네 하고 안 하면 되잖아. 아버지가 자꾸 결혼하라고 그래서 내가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이럴 필요가 뭐 있니?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가시면 안 가면 되니까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아버지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네. 이제 지금 아파서 집에 계신데 이제 지금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더 그러시는 거예요. 아, 더 그래도 예. 뭐 안 가면 돼. 아 그래도 예. 아무 문제가 없어. 어머니 보고 아이고 나 아버지 만나면 자꾸 화가 나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네네 그러죠 하고 안 가면 되고 왜 안 왔니 그러면 아 오늘 뭐 일이 좀 바빴네요 이러면 되지 뭐. 뭐 어렵다고 그래. 계속 물어봐 자기 고민이 뭔지. 아 아닙니다. 마이크 놓지 말고. 뭐, 예 그게 저는 편찮으신데 안 가는 게 제가 마음으로 좀 그랬는데. 아니 왜 마음으로 그런데. 어릴 때부터 술 먹고 주정하고 네. 행패 피우고 했는데 그건 뭐 좋다고.
그럼 뭐 좋다고 네. 갈 이유가 뭐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어릴 때는 밥으로 못 얻어 먹어가 할 수 없이 학교도 다니고 밥으로도 먹으니까 그랬지만은 지금 자기가 거기 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 자기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갈 뭐가 있다? 자유가 있어. 자기가 뭐 엄마 노예도 아닌데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엄마는 나한테 나쁜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참고는 해야 돼.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럼 그래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아, 잘 돌아가셨다.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겠다. 그래도 옛날에 어릴 때 20년간 먹여 살려줬으니까 장례식엔 참여해서 장례는 잘 치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할 거냐? 그러면 아무 안 가도 돼.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서 좀만 인사할 걸, 찾아뵐 걸, 이렇게 자기가 후회할 거라고 가정이 되는지를 자기가 생각해 봐야 돼. 후회할 거라고 가정이 되면 자기는 부모를 위해서 엄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내 괴로움을 미리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지금 어느 쪽일 것 같아? 뭐 해결되는 듯 다시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 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기가 알았습니다 하고 쫓아가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가도 뭐 못 보자 못 알아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장례도 잘 치러드리고 손님도 맞고 어머니도 위하고 이러면 되지. 하, 내가 어제 안 본 거 1년 한 달 전에 안 온 거를 후회하겠느냐. 후회하는 건 괴로움 아니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전혀 안 괴로우면 안 가도 돼. 불효 아니야. 근데 괴로우면 이제 불효야. 자기가 전혀 안 괴롭다면 안 가도 돼. 근데 자기가 괴롭다 그러면 자기는 그럼 그 괴로움을 없애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몇 번 가야 자기 나중에 괴로울 게 없어질 거 아니야. 예. 그럼 그건 엄마를 위한 것도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다? 저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그럼 자기가 어느 쪽이야? 뭐 가겠습니다. 근데 그 가는 거는 아버지를 위해서 가는 게? 예, 저를 아니야, 위해서. 아버지가 예. 무슨 소리를 하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내를 위해서 가는데. 이해가 돼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거 꼭 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어? 뭐 아버지는 아버지 성질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뀝니다. 그래. 아버지 성질 안 바뀐 건 너무 알잖아. 갈수록 더 있으면 더 있지. 바뀔 이유는 없어. 그러나 안 바뀐 걸 전제로 하면 갈 필요가 없겠다. 안 바뀐 건 전제가 되지만은 그래도 가주는 게 나중에 내가 후회가 적겠다. 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나한테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뭐라고 하든 그건 이미 다 전제가 돼 있잖아. 가면 무슨 소리 할 거 다 이미 알아 몰라. 예, 알고 있습니다. 알아. 예. 그럼 가서 뭐 인사하고 어떻게 계시냐 그러고 뭐라고 뭐라고 했으면 네네 그러죠 뭐 아버지 이러면 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주로 무슨 얘기하는데 자기 만나면? 뭐 이제 가게 이제 뭐 얼마 벌었는지 그런 이야기 이제 돌려서 물어보세요. 아니 돌려 물어보면 네, 자기 그래. 얘기해 주지. 사실대로 얘기해 줘도 되면 사실대로 얘기해 주고 예. 줄여서 얘기하는 게 좋으면 줄여서 얘기해 주면 되잖아. 예, 예. 근데 그건 뭐 어렵니? 예, 예. 아, 지금 저기 내경색에가 누구 계시는데 어떡할 거야? 가게 찾아올 거야? 뭐 예. 뭐 뭐라고 얘기하면 어때? 아버지 듣기 좋은 소리로 뭐 500만 원 번데 예. 1000만 원 번다면 1000만 원 번 얘기해 주고 500만 원 버는 걸 300만 원 얘기하는 게 좋겠다면 300만 원 번다고 얘기해 주지. 아버지가 예. 와서 지금 장부를 뒤져가 다 얘기할 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린애가 3살짜리는 애가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이러면 배꼽을 가리키면서 뭐다? 일로 나왔다 이러잖아. 그럼 그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님은 얼마를 버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아들한테 대화 좀 해보고 싶은 거야. 그 말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말할 게 뭐밖에 없다. 아까도 저도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말할 게 뭐 없잖아. 안 죽고 살았네요.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시 뭘 물어볼 수밖에 없다.
저녁 먹었니? 이래 물어보잖아. 먹었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사실은. 그래도 인사라는 게 저녁 먹었어요. 이런 물어보고 날씨가 추우면 추운데 오신다고 수고했어요. 뭐 수고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공짜로 오는 건데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지. 그래도 사람이란 건 만나면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맞는데 뭐라 그럴 거야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늘 수고한다 이런 말 안 했는데 갑자기 늙어가 네 수고한다 이러려면 이거 막 거머리가 기가는 것단 말이야. 경상도 남자들이 뭐 갑자기 엄마 사랑해 아내 사랑해 이 말 잘 안 나오잖아. 속으로는 사랑하고 싶어도 그런 말 안 하니까 그런 말 해달라고 자꾸 그럼 뭐라 그런다. 경상도 남자들 있잖아.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러잖아. 자기도 안 그러나? 그걸 또 말로 해야 되나? 아버지가 내 옛날에 니한테 야단 쳐서 미안하다. 아, 니 요새 수고 많지. 이런 말을 아버지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안 되니까 그냥 한다는 소리가 돈 얼마 버노? 그밖에 못 버나? 이래요. 말이 그게 좋다는 뜻이야. 뭐라고? 니 요새 얼마 버노? 그럼 300만 원 번다. 아이고, 놈 자식아. 니 그밖에 못 버나? 이래 얘기합니다. 그게 말하는 버릇이라는 거야. 아니, 나이 몇이요? 아, 서른입니다. 아버지하고 30년 살고도 아버지 아직 말하는 툴을 모르니 이 경상 사람이 말하는 게 어때요? 어? 아,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오느라 이러면 어, 갈게. 이래 대답 안 합니다. 뭐라 한다? 그럼 뭐 주노? 이래. 말하는 게 그렇다 이 말이야. 어. 그 좀 늦게 오면 뭐라 그래요? 친구지가 내가 막 전화 들으면 그래요. 어, 좀 늦다. 어, 좀 늦게 왔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자식 나는 오다가 죽은 줄 알았다. 이러잖아. 이 말하는 버릇이 그렇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은 자기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어? 네 뭐 얼마 버노? 네 고밖에 아직도 못 버나? 그래 장가 가겠니? 이런 식이지. 그렇게 자기 성질이 팍 나는 거지. 그게 아버지가 자기하고 대화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얼마 버니? 하면 300만 원 봅니다. 그밖에 못 버니? 예, 뭐 앞으로 조금 더 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 장가 가겠니? 예, 500만 원 보면 장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기 응답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해요? 버텨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지 마란 말이야. 그게 뭐 어렵다고 가가?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좋다? 아, 저한테 좋습니다. 그래 죽은 뒤에 울고불고 그래 하지 마란 말이야. 불효가 널 죽은 뒤에 울고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엎드려서 하루에 108배씩 절을 해야 돼. 종교가 뭐예요? 아, 불교입니다. 불교. 그럼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돼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해. 그러니까 야단쳐도 먹여주고 키워줬고 때려도 먹여주고 키워줬잖아. 그지? 법륜 스님 때리지도 않고 야단도 안 쳤는데 뭐도 안 해줬다? 먹여주지도 안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과원에서 키는 게 낫나? 그래도 부모한테 맞아가면서 크는 게 낫나? 부모님한테 큰 게 낫어. 그래.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 딴 생각하지 말고. 예. 매일 108배 절하면서 뭐라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면 가서 그런 얘기 할 때 그 아버지 말하는 방식이야. 이제 여기 우리 여기 수행자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늘 이렇게 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 뭐. 네 절에 가려면 오지 마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런다든지 아이고 네 나이면 누가 네 같은 거 데리고 살겠니 이 못난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결혼 생활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화가 나가지고 내 싸웠는데 수행을 하면서 터득했어요. 내 전에 신앙상 고백 들으니까. 요즘은 남편이 이제 어떻게 들었나. 아이고 못나니 나이면 네 같은 거 누가 데리고 살겠노. 이럴 때 자기 이쁘다는 소리를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의아하던 이 여자는 어떻게 들었다. 아이고 네 너무 이뻐가 내가 네하고 산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기를. 그걸 뭐라고 듣는다? 이쁘다는 소리로 듣고 그 다음에 너 절에 가려거든 1박 2일 뭐 수련 가면 너 오지 마라 이러면
빨리 오라는 얘기로 듣는 거예요. 너 없어가 내 외로우니까 빨리 와라 이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갈라가도 오지 마라 이렇게 성질을 내면 네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남편이 이제 옛날식으로 뭐라고 해도 20년 괴로워하다가 요즘은 뭐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통역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들으면 내 아버님의 얘기를 자기가 어떻게 듣느냐. 그렇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면 저절로 나중에 소리가 그렇게 들려.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네.